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뭐 1번부터 해볼까요? 읽어요. 예, 읽고 뜬 말하면 되겠네요. The worst students in 2010이나 2010이라고 읽으세요. 2010. 2010. 1000이 뭘까요, 그러면? 천. 그러면 맞았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학생이었다. 2010년에.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지금 학생이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They are 그렇죠. They are students 한다 했죠. 근데 과거니까 지나간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Tired. Tired yesterday. I was very tired yesterday. 맞았고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매우 피곤했다 어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제 어땠니? 어제 어땠니? 이것까지 한꺼번에? 그거는 어제 어땠니라고 물으면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이게 궁금하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너는 언제 피곤했니를 만들란 얘기고요. 그러면 when 언제 피곤해 was you very tired? Very tired. 이러면 한 군데 틀렸죠? 나는 언제 피곤해?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 was it? Am이나 is에 대한 예 과거형. 얘는 뭐예요? No. You. You는 원래 현재 시제일 때 비동사 뭐랑 같이 써요? Are. Am이나 is의 과거라며. 그럼 are의 과거형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Were. 무슨 was you가 어딨나? 여기에 이거 볼까요? They. They. Were. Were. 됐습니까? 왜 현재 학생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They. Are students. Are의 과거형 were 썼고, 그럼 were you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이니까 과거 시제 문장을 써야 되고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I was very tired yesterday.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ere you yesterday? 라고 물으면 될 겁니다.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were you yesterday? How were you yesterday? 는 무슨 뜻이다? 어제 어땠니?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의 뜻은? 너는 지난주 일요일에 그에게 전화했니? 전화했었니? 자, yesterday 하고 last Sunday 물론 뜻은 다르지만 in 2010도 그렇고 뜻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a minute ago는 또 무슨 뜻이에요? 몇 분 전에? 오케이, 1분인데요. 이게 1이죠, 1. 근데 1분 전에 라는 뜻은 방금 전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보이냐면 이걸 읽어볼까요? Last night. Last night, a minute ago, last Sunday, yesterday, in 2010. 물론 뜻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이렇게 있다면 전부 여기 과거죠. 과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1, 2, 3, 4, 5 다 과거 시제네요. 오케이. 그래서 4번. She drank coffee a minute ago. 오케이. 뜻은? 그녀는 1분 전에 방금 전에 커피 마셨어. 1분 전에 커피 마셨어. 그래서 5번 Jane and I didn't go out last night. Jane and I didn't go out last night. 그럼 무슨 뜻이에요? Jane과 나는 나가지 않았다 지난밤에. Jane과 나는 어젯밤에 안 나갔어. Jane and I 한번 길어봤자 Day예요? We죠. We didn't go out. 우리는 어젯밤에 외출 안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 다 맞았었나요? 네. 그렇다. 그러면 미나 아 마지막 하나 틀렸다. 4번 하나 틀렸어. 4번? 4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He was 그래요? 그럼 1번부터 미나 left New York yesterday. Mina left in New York yesterday. 뜻은? Mina는 떠났다. 뉴욕을 어제. Mina는 어제 뉴욕을 떠났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was Mina left New York?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고요. 미나가 떠났다. 미나가 떠났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아, 미나 뭐 여기에 나는 안 보이는데 하다시. 지우는 is나 was 같은 게 보이나 봐. 하다시. 그럼 하다시는 또 그 안에 규칙이 세 가지 있는데 하다시 중에 뭐예요? did. 근데 이렇게 묻겠냐? 응? 미나는 뉴욕을 언제 떠났냐?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묻겠다? When did Mina left New York? Mina left New York.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Left. Left 뭐? Leave. Left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Left. 리브 안에 디드 들어가죠. 그럼 지금 디드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아, 리브. 무슨 레프트야, 레프트는? 응? 어허.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e had a big furry last Friday. 뜻은? 우리는 큰 파티를 갔었다. 지난 금요일. 예, 우리말로 계속 한 뭐예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큰 파티를 가졌었다. 파티를 가졌었다 이럽니까? 파티 있었다.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We were 어디에? Had 가졌다. 파티. 우리가 큰 파티를 열었다. 큰 파티를 개최했다. 우리말로 하면.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Did you? 아, did we야? 너희들로. 아, 너희들이구나. Did you? Have last Friday. Last Friday. 오, 잘했어요. 이제는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큰 파티를 열었었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last Friday에 무엇을 했었니? 하면 될 것 같은데. What? 무엇을 했었니? Did you? Did you do? 그래. 너희들 지난 금요일에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자, 이거 What did you do? 상대방에게 과거에 뭐 했는지 묻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What did you do? 너희들 뭐 했어? 너 뭐 했어? What did you do? 현재 뭐 하고 있는 중인지 상대방한테 궁금하면 뭐라고 해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y family lived in Sydney. My family lived in Sydney 10 years ago. 이 뜻은? 나의 가족은 살았었다. 시드니에 10년 전에. 오케이. 그래서 in Sydne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re? 디드. 유? Or live? You are live입니까? You are. 아, family live. 10 years ago. 니네 가족 10년 전에 어디 살았었니?가 뭐라고요? When did your family live 10 years ago? When은 아닐 것 같고요. Where? Where did your family live? 그 다음에 계속 4번.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then. 예, 뜻은?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워 했었다. 그녀의 우승을 그때. 승리라고 하죠. 우승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 is가 아니고 was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 있지 않나요? 과거에. 뭘 보고 과거인 줄 알았어요?
then의 뜻이 뭐길래? 그때. 그때 뭐뭐 한다야. 그때 뭐뭐 하는 중이야. 나 그때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럽니까? 그때 뭐뭐 할 것이다 그럽니까? 그때 뭐뭐 했었다 그럽니까? 그때 뭐뭐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러면 what? Was she? 어이구? Was she very proud of then? Well, was she very proud of then? 그녀는 그때 무엇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었니? What was she very proud of?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4번만 비동사고 live 속에 did, have 속에 did, live 속에 did. 얘들 얘게 세 개는 하다시 did고 얘만 비동사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하면 되겠네요. He was afraid of ghosts. 뜻은 그는 두려워한다. 유령을. 두려워한다? 읽어보세요. 이게 두려워한다고요. 그는 유령을 두려워했었다.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was not afraid of ghosts. 한 칸 두 개가 아닌데. 한 칸인데. He wasn't afraid of ghosts. 의 뜻은?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었다. 귀신들을. 계속해서 They were home last night. They were home last night. 뜻은 그들은 있었었다. 지난밤에. 집에 있었었다. 지난밤에. 그들이 어젯밤에 집에 있었었다인데 의문 바꾸면 뭐가 된다? Were they home last night? 그들은 집에 있었었니?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공통점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다. 그래서 is not, isn't 하듯이 was not, wasn'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they 하면 되겠다. 잠시만요. Did the bank close at 4 o'clock? 그 은행은 4시에 문 닫았었니?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4번 He worked in a travel agency. Okay, worked. 따라 읽으세요. Worked. She worked. 오케이. 뜻은 그는 일했었다. Travel agency 뭐였더라? 단어 다 까먹었네.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시. 그녀는 은행 여행사에서 일했었다를 그녀는 여행사에서 일하지 않았었다 만들면 뭐가 된다? She didn't work in a travel agency. 칸이 한 칸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요. 네.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He didn't play for the kid. 아니, He didn't play for the food는 그러면 그는 음식을 위해서 놀지 않았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틀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서른 개를 시험 치는 거죠, 그쵸?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Paid. 어? 아, pay 안에 did 들어가서. 그래. 근데 왜 play가 왜 튀어나와? He didn't pay for the food. 뜻은? 그는 지불하지 않았다. 아니네. 그는 지불하지 않았다. 뭐야? 그 음식을 위해. 그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Pay, paid, paid. 그러니까 계속해서 2번 Was Sam with you at that time? Was Sam with you at that time? 뜻은 Sam은 너와 함께 있었니? 그 당시에.
그는 그 샘은 그때 너랑 같이 있었니? At that time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때. 그래서 뭐 그 뜻은 그때고 한 then. 단어로 then.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그렇다면. 그렇다. 그 다음에. 그렇죠. 샘이 그때 너랑 같이 있었니? 어 여기를 are Sam 해줘야 됩니까? 도대체 왜? 어, 여기 여러 명인가 봐요. 샘은. 그때는 안 보였나 봐요. 그때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때, 응? 과거. 됐습니까? 계속해서. Kate moved to LA 2 years ago. Moved 어떻게 쓴다? M O V E D. Kate moved to New York, LA 2 years ago. 그 뜻은? Kate는 이사했어. 2년 전에? 아, LA로 2년 전에? 응. 헤이트가 이사했었다. 2년 전에 LA로. 계속해서 did you see him yesterday morning? 얘 뜻은? Yeah. 얘가 이속이야? 얘가 saw 됐습니까? see, saw, seen이었죠. 오늘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요? 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아 그거요? 어. 뭐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여기가 더 많이 틀렸네요. 와우 잘했네요. 저도 중요 먹었어요. 중요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볼까요? We were sitting. We were sitting on the bench. We were sitting. Sitting 어떻게 써요? ing. 그러면 이건 we were sitting on the bench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앉아 있었어. 아니네. 우리는 앉아 있었다. 어 그래요? 벤치 위에. 아닌데 우리는 앉아 있는 중이었다. 그래. 벤치 위에. 우리는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요? 이거는 혹시 안 보이나 봐요? 아, 비동사. 도대체 하다시가 아니고 왜 비동사인가요? sit은 무슨 뜻이야? sit, 앉다. 앉다. 어, 하다시인데 그치? 네. 근데 하다시는 어떻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ing 붙여서. ing 붙일 수 있고. 내가 이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뭐하고 뭐? 뭐하는 중인, 뭐하는 거. 그러면 얘는 앉아있는 중이 앉아있는 해도 되고요. 앉아있는 중인까지 해도 되고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앉아있는 중인인데 그럼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응? 어떤 사람?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로 바뀌었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동. 비동사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설명했죠? 무슨 시제라? 현재 진행형. 아, 예, 현재 진행형이 되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진행형.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비동사는 안 보이나 봐요, 그냥. 그냥 뭐 앞쪽 페이지에 다 과거 쓰니까 아, 여기도 다 과거 쓰면 되는 거구나. 지금 가보면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전혀 해석을 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지 지금 이런 게. 1, 2, 3, 4 딱 봐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sit 뜻은 앉다고 make는 만들다 li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다 거짓말하다 자다? 아니 아 눕다 눕다 거짓말하다 근데 the old dog was 뭐 늙은 개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인 아니었겠죠. 길거리에서 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면 되게 와 늙은 개가 길거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면 대박이다 대박 와 유튜브에 당장 올려야 되겠다.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응? 오케이 그래서 이번은 I am making a drill with clay now. I'm making a doll with clay now. 왜 뜻은?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인형을 with clay 지금. Clay 점토라고 하면 되겠죠.
점토로 지금 인형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자, with 하면 뭐, 뭐 설명했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뭐였더라? 뭐뭐와 함께. The girl with long hair. 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다시야? 가지고 있는. 아, 가지고.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긴 머리를 가진 여자아이는 나의 시스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쓰인 뜻이네. 뭐뭐로.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여기 now가 보이네요. now의 뜻이 뭐예요?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 그래요? I'm making.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요. 과거 진행형이에요. 현재.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 계속해서 3번. The old dog was lying on the street. Lying 어떻게 써요? Lying. Spelling. L. L. I. I. I 아니 두개 모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있다. Why? I 말고 why? 뭐? 그럼 L, 다시 처음부터. L I Y Y I N G I N 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y are looking at a pro in the science job lab. They are looking at a frog in the science lab. 뜻은 그들은 찾는 중이다. 아, looking for야. 아, look at인데 look at me. 나를 찾아. 그들은 Look at me가 뭐야? Look at me. 나를. 그럼 look at의 뜻은 뭐겠어? 보다. 그럼 they are looking at은 무슨 뜻이겠어? 아, 그들은 보는 중이다. A frog. 깃발을? 어, flag야 이게. 아. In the science lab. 어디에서? 과학실에서. 아. 과학실험실에서. 깃발을 쳐다보고 있나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녀석의 뜻 프로그를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중에서 네가 쓴 답 중에 틀린 거 있으니까 다르게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치시고요.